자, RPM 1142번부터요. 실리 문제 좀 정리하겠어요. 좌표평면이 3,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, 3,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라는 모양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. 그래서 A분의 X, B분의 Y는 1이다. 얘는 X의 절편, Y 절편을 알 때 공식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X의 절편은 A, 여기가 A인 거지. 그러니까 이게 X의 절편분의 X, Y 절편분의 Y는 1, 이런 식으로 식이 쓰여진다. 이건 외우셔야 돼요. 그래서 B분의, 여기가 B분의 Y니까 여기가 B, 이렇게 된다.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9라는 거는 여기의 넓이가 9라는 거지.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은 9다. 이렇게 나오니까, 우리가 원하는 건 AB 값이죠. 그래서 AB는 18. 이렇게 한다. 얘는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. 이게 절편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이다. 이걸 아시면 돼요. 자, 한 장 넘겨서 1163번이요. 사실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날아가서 다시 찍는 거야. 163. 세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때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. 라고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보자. 얘는 X 절편이 6이고 Y 절편은 3이다. 이런 그래프고요. 얘는 X 절편은 3이고 Y 절편은 -4네요. -4. 이런 그래프. 또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Y는 1의 점을 반드시 지나네.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. 자, 근데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이변의 수직을 해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을 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요 그래프의 기울기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하나, 또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하나,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일단 얘의 기울기가 몇이죠?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.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기울기, 요 직선의 기울기는 2인 거죠. 네, 그 다음에 또 얘는 뭐지? 기울기가 3분의 4네요. 그러면 얘가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인데 요 기울기 마이너스 a는 2 또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는 4분의 3이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. 그래서 둘 구하면 4, 2,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1164번이요. 서로 다른 세 직선.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이렇게 말이 있네요.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좌표평면을 네 부분을 나눈다.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직선이 좌표평면을 나눈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겹치는, 아이고, 왜 네 개를 그렸지? 이렇게 그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 뭐 이렇게 되고, 만약에 한 점을 다 지난다고 해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 이렇게 된다. 근데 네 개로 나누면 두 개가 겹치고 하나 이렇게 하면 네 개로 되는데 이건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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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평면을 하면 되겠지. 그러면 네 평면 모두 기울기가 같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기울기가 같으려면 x 앞에 계수와 y 앞에 있는 계수가 1대 2이면 되는 거잖아요. 1대 2. 그러니까 b는 1대 2니까 4. 얘는 1대 2니까 2분의 1.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. 그리고 뒤에가 다 다르면 돼. 다르면 얘는 2 하면 10이니까 다르죠. 그리고 얘는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니까 다르다. 그래서 A는 2분의 1, B는 4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2분의 2, 4, 9. 이렇게 나온다. 네. 이해되죠?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좀 어렵다.